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가치 판단의 기준이 화폐이고 실물의 가치가 유동적인 듯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실물의 가치는 항상 일정하고 화폐의 가치가 바뀌면서 그에 따라 화폐의 구매력이 수시로 변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자동차 30대와 집한 채가 비슷한 가치였다면 자동차와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10년이 지난 후에 자동차와 주택의 명목가치, 즉 가격은 올랐어도 자동차 30대와 집한 채의 상대적 가치는 유지가 됩니다. 쌀 10파운드와 옥수수 50파운드를 교환한다면 옥수수에 대한 수요가 쌀에 비해 급격히 변하지 않는 이상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 가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실물의 실질 가치를 기반으로 한 물물 교환 시스템에서는 인플레이션도 없고 모든 자산의 실제 가치는 외부 요인이 없는 한 변하지 않습니다. 실물 자산의 실제 가치는 늘 일정하지만 통화량이 늘어나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명목 가치, 즉 물가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